그리고 내가 물어봤지. 그럼 원장님은 언제 오세요? 그랬더니, 아우, 아주 간단한 수술을 들어가가지고, 한 시간 뒤에 끝날 거라는 거야. 근데 DM으로도 잘안 알려줘요. 왜냐면, 성형외과 내가 알려줘가지고 추천받고 갔는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누굴 원망할 건데? 누굴 탓할 건데? 내 잘못이잖아. 추천해준 나를 탓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언제부턴가 성형외과 이름 추천해주기가 좀 그렇더라고. 궁금한 게 물어봐서 알려주면 거기 가서 성형하긴 하는 거임. 거의 하는 사람들 없어. 거의 없어. 내가 옛날에 이제 나그 거상한병원에서 이제 거상한참 했을 때 그때 물어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수술한 사람들은 몇명안 돼. 거의 그냥 물어보고 찔러보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할 사람들은 자기가 할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얘기해 주는 건 참고야, 참고. 이발. 어머, 임찬아, 손잡, 병원, 두드러 패러 가자. 아. 내가 옛날에 이제 잘한다는 병원에서 코 수술을 한 적이 있어. 그때 내 돈을 주고 했어. 500 얼마를 내고 이제 코 재수술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막 내가 이제 방송하고 막 그러니까, 막 이쁘게 해준다면서 잘해준다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꽃자님은 저희 병원에 이렇게 오셨는데, 또 꽃자님을 잘해드리면 또 홍보가 되니까, 제가 또 성형을 할때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잘해준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난또 믿었지. 왜냐면은 솔직히 내가 방송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차피 그 병원에서도 방송을 했는데, 내코 수술이 망하게 되면, 이 병원에서도 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로 내 코에 신경을 많이 써줄 줄 알고, 내 돈을 500 얼마를 주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야. 수술을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 처음에는, 어머, 라인이 막 살아있고, 막 코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너무 이쁘다면서, 너무 잘 됐다면서, 막나 혼자 막 환타에 빠져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맨날, 너무 이쁘다, 막 그러면서, 코 역시 이 병원이 최고라면서, 막, 진짜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녔어. 근데 갑자기, 일주일 뒤부터, 코가 이쪽으로 슬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왜 일로 가지? 그랬더니, 보니까 분명히 코가 휘었어. 내 친구들한테도 이제 어머 얘나코 뒤집어지지 너무 이쁘지 얘 너무 잘 됐지 그런데 얘니 코가 휘었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는 거야 미친년아. 그리고 거울 보니까 세상에 코가 여기가 있는 거야. 진짜 뻥안 찍고 코가 여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병원에 전화를 했지. 아니 제가 이거 부목 빼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코 라인이 너무 예술이고 너무 이뻤는데 갑자기 코가 오른쪽으로 계속 간다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아니 눈뜰 때마다 코가 자꾸 오른쪽으로 휘어 있다고 그랬더니 병원에 오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예약을 했어. 만약에 7월 13일이잖아 지금이. 7월 14일 날 10시에 예약을 했어. 그래서 갔지. 갔는데 나는 분명히 10시에 예약을 했잖아. 그리고 나는 내 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약을 잡은 거고, 내가 경과를 보러 간게 아니고, 내 코에 문제가 생겨서 나는 그 다음날 예약을 잡아서 10시에 예약을 했어. 10시에 그 병원을 찾아갔지. 찾아가서 이제 그 실장한테 내 코를 보여주니까 그 실장도, 어머, 이게 코가 휜 이유가, 여기 이제 코에 비해서 이 실리콘을 조금 긴 거를 넣어가지고, 이게 그 실리콘이 지탱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꺾였다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샬라샬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원장님은 언제 오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10시 반에 그 실장을 만난 거야. 일단 내가 예약했던 시간보다 30분이 딜레이 됐지. 10시 반에 이제 실장을 만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10시 40분이 됐어. 그리고 내가 물어봤지. 그럼 원장님은 언제 오세요? 그랬더니 아우 아주 간단한 수술을 들어가가지고 1시간 뒤에 끝날 거라는 거야. 내가 지금 10시에 예약을 했는데 원장님이 1시간 뒤에 온다고요? 그럼 11시 40분에 온다는 말이세요? 그랬더니 아우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서 그 전에도 올수 있다면서. 그랬더니 난 거기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일단 내 코를 족같이 만들어놨지? 신경 써준다 그러더니. 그러더니 난 분명히 10시에 예약을 했는데 30분이 딜레이 된 것도 빡쳐 죽겠는데 간단한 수술을 들어가서 1시간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나는 그때 갤러리아에 딱 하나 남아있는 루이비통 이어폰을 사러 갔어야 됐어. 딱 하나 남았대.
그래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실장한테 그랬지. 아니 지금 사람 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장은 지금 그 간단한 수술하러 들어간 게 말이 되냐면서 그랬더니 원장님 아주 간단한 수술 어쩌고 그럼 평생 간단한 수술 하시라고 평생 간단한 수술 하시고 나는 지금 내가 사러 갈게 있어가지고 그걸 사러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가지 마세요 뭐 진아 씨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야. 내가 만약에 안 가가지고 갤러리아에 딱 하나가 남았다는데 저 팔리면 구해다 주실 거예요? 평생 간단한 수술하라 그러시고 나는 내돈 주고 다른 병원 가서 할 테니까 수술이 있다고 X같이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러고 나왔지. 나와가지고 이제 루이비통 이어폰을 샀어. 사고 집에 와서 방송을 켰지. 낙후 됐다. 망했다. 그랬더니 그 병원 이제 대표 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난 거야. 나랑 뭐술 한잔을 하고 싶다면서. 제가 술을 왜 마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뭐 코를 뭐 다시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뭐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코 수술 다 필요 없고 간단한 수술 들어간 게 말이 되냐고. 환자 코 같이 망쳐놓고 지금 원장이라는 사람이 아니 수술 실력도 없으면서 사람 코를 이렇게 같이 망쳐놓고 지금 간단한 수술하라고 들어간 게 말이 되냐면서. 어? 이거 내가 한번 논란 만들어봐요. 그랬더니 아우 술 한잔하고 풀자면서 내가 지금 당신이랑 술 한잔하게 생겼어요. 밤늦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몇 시에요? 시간이 지금 밤 12시인데 밤 12시에 지금 전화해가지고 술 한잔하자는 게 말이 되냐면서 내가 무슨 술집 여종업원인 줄 아냐면서 그랬더니 어우 죄송하다면서 그래서 환불해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환불을 안 된다면서 그럼 전화 끊으세요 그러고 전화 끊었지. 그러고 이제 하이라이트에 이제 박제에서 올렸어. 또 전화가 온 거야. 내려주시면 안 되냐면서. 아니 왜 내려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해준다면서. 아니 그리고 환불해 주실 거냐고요. 안 된다면서. 그럼 내가 다른 병원 가서 한다고. 아왜 자꾸 나는 귀찮게 하냐고. 사람 코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 놨으면 반성하라면서 이거 영상 내려달라고 그러기 전에 코를 이렇게 망쳐놔서 미안하다.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실수를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일단 무슨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영상 내려달라 그러면은 누가 내려주고 싶겠냐면서. 나한테 원장이 술 마시자면서. 결론은 일단 내 코는 X당했고 환불은 못 받았고 영상은 내려달라 그래서 한번 내려줬다가 다시 올렸다가 저코 수술해준 원장은 그 병원에서 이제 사요나라 되고 이제 그 대표 원장은 뭐 어떻게 됐겠죠?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